라파리 여왕들의 맹연습이 한창이라는데 돌아갈 수 있을까? 얘도 여왕인가요? 여자예요. 1년 후 사파리 입성을 앞둔 용호가 제일 열심히 트레이닝 중이다. 아유 귀여워라. 아유. 얘는 용호라는 애인데요. 지금 나이가 어려가지고 밖에 나갔을 때 기존에 있는 애들한테 많이 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공격도 많이 당할 수 있어서. 용호야 거기. 이름만 남자 같은 용호지 아직까진 여리디여린 어린이 암컷 호랑이. 자 먼저 본격적인 훈련에 앞서 담당 사육사와 교감하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데. 좋아 잘했어. 이렇게 타켓봉을 터치하면 칭찬은 필수. 오 잘했어. 자 어느 정도 교감이 됐다 싶으면 이때부터는 야생성을 일깨워줄 차례. 고양이과 동물인 호랑이의 본능. 움직이는 물체에 반응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 무선 조종 자동차를 작동하자 어허 따라가는 미래 여왕 용호. 녀석의 사냥 본능을 깨워주려는 건데. 종목권 스포일러 잡으면 너 진짜 빠르다. 야, 너, 야 일로 와라. 야, 야 누구야? 그래 이렇게 따라다니다 보면 용호의 사냥 실력도 금세 늘겠네. 야생성이 깨어났다면 지금부터는 달래가 사파리를 평정한 그 비법을 전수해줄 차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구나. 굉장히 강하고 집중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뭐 점프하거나 뭐 그런 모습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와 사람만 조기 교육을 시키는 것 같더니 타겟봉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나무 위로 오르게 하려는 건데 이 훈련을 거듭하다 보면 녀석의 체력은 급상승하고 어느새 나무 위에서 버틸 만큼의 강한 다리의 힘과 또 누구보다 강력한 발톱의 힘을 기르게 된다. 오, 야 이렇게 운동하다 보면 용호 금세 달래도 따라잡겠는데. 어떤 학습만 이루어진다면은 달래보다도 훨씬 더 높은 곳을 또 향해 뛰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됩니다. 트레이닝 이후 많이 활기차진 용호, 야 이제 뭐 벽도 뛰어넘을 기세다. 아무데나 올라갈 기세인데. 사실 때 사파리 여왕은 내가 찜이야 찜.